국회법상 제55조의 방청인, 제145조의 상임위 소속 위원에 대한 퇴장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청문회 증인에 대한 퇴장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.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가족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사과가 진심이라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아홉 차례나 하면서 사표서 제출을 종용했습니다.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.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. 정청래 위원장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.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